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범의 인터뷰가 마련하고 있는 정책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영훈 도정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이 도시 재생, 특히 이 15분 도시 정책을 진단하고 추진 계획을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창민 15분 도시 추진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오영훈 도정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이 도시정책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먼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국내외 도시들은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도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 예. 교통, 지역 불균형 등이 문제죠. 네. 제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네. 제주 지난 4~50여 년간 도시를 확장하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고 주택 공급과 자동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결과로 쓰레기, 하수처리장 용량은 초과하고 있고요. 교통체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공간 격차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민선 8기 제주 도정은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네 가지 사항에 대한 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사람 중심이 15분 도시 제주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고도지구 고도지구도 전면 네. 재검토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공업지역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중산간 지역은 지금보다 더 강화된 네.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하나 따져봐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네. 사람 중심의 15분 도시, 이거는 좀 이따 좀 자세히 얘기할 거고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고도지구를 재검토 하시겠다. 그리고 공업지역과 특히 이 중산간 지역 관리에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 네, 틀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럼 네. 이 가운데서 네. 도시재생 분야 얘기부터 먼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도시재생은 2016년부터 사실상 도의 핵심 정책이 돼서 추진되어 온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어느덧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단장님께서 보기에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도의 도시재생 사업은 2013년도에 시행된 도시재생법에 따라서 도내 노후 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예. 2016년도부터 제주시 관덕정 주변의 그 모관지구를 시작으로 그렇죠. 제주시 6곳, 예. 서귀포시 4곳, 예. 모두 10곳에서 예.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국비 680억 원을 포함해서 예. 1200억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예.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도 같이 했고요. 네. 사업지구 내 유후부지를 활용한 거점 시설들도 조성을 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업이 옛 기상청 건물을 활용해서 네. 청년 창업 거점을 조성해서 청년 창업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좀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게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된 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또 그 북초등학교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그래요. 조성한 그 김영수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거는 도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협업을 해서 성공시킨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아, 예, 그렇게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성공 사례로 인해서 예. 저희들이 그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예. 도시재생 전국 평가에서 예. 우리 도가 최우 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왜 우리들의 체감은 예. 그러면 단장님의 이런 좋은 설명 예.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체감적 상황은 좀 거리가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예, 그 원도심 세태 시기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 30여 년간 네. 계속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제주에서 도시재생 사업은 2016년도부터 네. 이렇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네. 이제 겨우 8년 정도 경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도심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긴 호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그 원도심이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청년 인구 유출과 인구의 고령화 문제입니다. 예. 두 번째는 구도심이 변화를 억제하는 고도지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청년들이 그 유출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최근 도정에서 추진하는 예, 청년 사업 몇 개를 소개해 드리면 네. 예, 구코리아 극장을 그 리모델링해서 공공형 거점 예, 워케이션을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국제 업무 예, 문화시설인 예, 글로벌 교류 허브 사업도 원도심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이 사업은 그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인데요. 예. 예, 작년도 12월 달에 JDC에서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원도심 내에서 대상 부지를 예.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1도 2동, 중앙동, 3도 2동 여기에서는 지금 행복주택이 건설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남성마을에는 임대주택도 예, 건설돼서 앞으로 예, 청년들을 위한 보다 더 예,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때 예. 예, 원도심이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맥은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청년 유출 고령화 문제 그리고 이 고도지구의 문제. 고도지구의 예. 문제는 제주도가 그동안 계속 문제를 풀려고는 하는 노력은 있었는데 이게 예.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그 사후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연속성 없이 좀 단편적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다. 이걸 예. 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달라. 이런 주민들의 요구나 의견에 대해서는 단장님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예, 지난 8년 동안 도시재생 사업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 지구별로 예, 주민소득과 예, 공동체 회복 등 거점 시설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러한 시설들은 그 마을회나 예,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도시재생법에서는 사업 기간 중에는 예, 이러한 거점 시설에 대한 예, 지원 근거가 있어서 네. 예, 운영에 문제가 없지만은 준공 이후에는 지원 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준공 이후에 거점 시설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전문성 부족과 운영비 부담 등으로 운영 관리에 한계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정에서는 2021년도에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를 전국 최초 제정해서 예. 사업 완료 후 3년간은 사후 관리비를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그 광역도시재생센터에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 사업에도 시간이 필요한데 네.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생하는 데에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분 도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오영훈 도정에서 던진 화두 중에 이쪽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 15분 도시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15분 도시가 뭔가 해서 봤더니 뭐 프랑스에서 시작은 됐더라고요. 내용들이. 예. 우선 먼저 단장님, 예. 15분 도시의 개념이 뭐고 왜 이걸 추진하게 됐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예. 제주형 15분 도시란 도민들이 어디에 살든 생활 편의와 기회의 접근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네. 도민이 행복한 삶과 사람 중심의 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책의 배경은 제주 지역이 불균형 해소와 도민들이 보편적인 권리를 찾아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 생활 필수 기능 시설 공급은 이 소관 부서별로 소관 부서의 계획에 따라서 각각 공급함으로써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지역적 불균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인구가 많은 동지역은 생활 필수 기능들이 잘 갖춰지고 읍면 외곽 마을은 잘 갖춰지지 못하는 그렇죠. 이런 불균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15분 도시 제주에서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생활권을 분석을 해서 네. 이곳에서 생활 필수 기능 시설들을 공급함으로써 서로의 기능들이 서로 연계되고 네. 지역적 불균형도 예.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설계를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도민이면 누구나가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근본적인 물음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왜 15분이냐? 예. 뭐 20분도 있고, 예. 예? 10분도 있고, 예. 근데 왜 15분일까요? 예, 예. 도민들께서 예.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예. 이러한 부분 같습니다. 예, 15분은 예. 15분이라는 예. 시간의 개념을 적용해서 예. 예, 생활 공간 범위를 설정한 것입니다. 예, 그 도달하는 거리가 아니고 예. 생활권이 그 생활 공간 범위를 예. 이렇게 설정한 것이죠. 예. 예, 그래서 도민들이 거주하는 가까운 거리에서 예. 예, 살아가면서 예. 예,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 환경과 예.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 예, 그래서 제주는 그 도시와 농촌이 복합 도시로서 예, 도시 지역은 1km, 농어촌 지역은 1.2km를 예. 보행 생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예. 예,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예, 어른이 한 15분 정도 보행하는 거리로 설정한 것입니다. 예, 15분 시간이란 예, 아이도 노인도 예, 모두 불편함이 없이 이 걸을 수 있는 보행 거리 범위입니다. 예. 예. 그리고 참고로 우리 농촌 마을은 예, 반경 1.2km 안에 예, 모두 들어옵니다. 예. 예, 그 읍면 외곽 마을에 있는 그 마을들이 그리고 그렇게 제주의 공간적 특성을 잘 고려해서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예, 그리고 민선 8기 도정에서는 생활권이 기초 단위인 보행 생활권에서 예. 예, 보행이나 자전거로 대략 15분 정도의 거리 안에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도정의 의지에서 예. 15분이란 시간 개념을 적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조금 더 예, 참고로 예. 예,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예. 예, 15분 도시를 처음 시작한 프랑스 파리는 프랑스. 예. 예, 15분 도시를 하고 있고요. 예. 예, 호주 멜버른, 예. 영국 에딘버러, 예. 예, 미국 포틀랜드는 20분 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각 도시들은 예. 예, 도시 특성에 맞는 시간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예. 부산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예. 부산도 보니까 우리가 매우 유사해 보이는 15분 도시 뭐 현수막도 붙여 있고 예. 또 부산역인가? 거기 보니까 또 이런 그 전광판에도 보면 15분 도시인데 그럼 부산과는 개념이 다른 건가요? 다른 예. 지역과 좀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제주와 부산에 있어서는 크게 예.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첫 번째는 예, 15분 도시 핵심 가치가 좀 다릅니다. 가치가 다르다? 예, 예. 어떻게요? 예, 제주는 도시와 농촌이라는 그 공간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이런 사람 중심, 예. 예, 공간 포용이 개념을 제시를 했다고 하면 예. 예, 부산은 대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도시 특성인 예. 이 접근성과 연대성 예,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예. 이렇게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 두 번째는 예, 생활권 사업 그 추진 체계가 좀 다릅니다. 네. 예, 부산은 대도시로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졌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 거기에서는 그 매개 프로그램과 네. 자치구 대상으로 하는 그 공모 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예, 제주는 그 도시와 농촌 복합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 인프라가 부산보다 잘 안 갖춰져 있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생활권과 접근성 분석을 통해서 예. 발굴된 중점 추진 사업과 예, 이제 각 부서에서 그 생활권 안에서 예,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재생 사업, 생활 레스오시 사업,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등 이런 생활권 유사 생활권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 생활 필수 기능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유기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네. 저희들이 이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생활권은 뭐고? 그럼 예. 생활 필수 기능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생활권이라는 권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생활권이란 예. 도시 기본 계획에서는 예. 생활의 공간적 범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그 도시 기본 계획에서는 예. 도 전체를 예. 그 관장하는 그 광역 생활권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권역 생활권은 제주시 북부, 남부, 예. 동부, 서부 네 개 예. 권역으로 예, 권역 생활권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예, 15분 도시에서의 그 생활권이라는 것은 예. 예, 행복 생활권과 예. 보행 생활권을 말합니다. 행복 생활권은? 예, 그 행복 생활권은 예. 예, 읍면동 인구 경계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 모두 30개 예. 예, 행복 생활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이거는 예,
대중교통이 접근성을 고려해서 동지역 반경 한 2에서 4km, 읍면지역은 반경 6에서 8km를 선정을 했고요. 예. 예, 보행생활권은 보행여건을 고려해서 선정한 겁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예, 이거는 모두 저희들 그 209개의 보행생활권을 설정했습니다. 네. 예, 보행거리를 고려한 거죠. 예. 예, 도시는 반경 1km, 네. 예, 읍면은 반경 1.2km 내외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보행생활권을 이렇게 좀 많이 설정한 이유는 읍면 외곽마을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예.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보행생활권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생활필수기능이란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네.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입니다. 저희들은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 이렇게 여섯 가지 플러스 업무까지 업무까지도 있습니다. 여섯 가지 기능을 설정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섯 가지 기능을 설정한 이유는 네. 생활에 필요한 기능 시설들이 아주 많아서 네. 여섯 가지 기능 영역으로 기능 영역으로 이렇게 묶은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참고한 사례는 프랑스 파리의 여섯 가지 기능과 예. 국토부에서 열여섯 가지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 이런 농림부의 농어촌 서비스 항목 등을 참고해서 설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그래도 저의 입장에서는 체감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도에서 시범지구를 선정을 하셨다면서요. 예. 이걸 할. 예. 그러면 시범지구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예, 일단 저희 도에서는 예. 그 시범지구는 예. 네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군데. 예, 동지역 예. 두 군데, 읍면지역 두 군데를 설정했습니다. 예. 동지역은 예. 예, 제주시 3도 1, 2. 3도 1, 2도. 예, 예. 2도 1, 1도 1동 생활권이고요. 예. 예, 서귀포시는 천지, 정방, 예. 예. 중앙, 송산동 생활권입니다. 예. 예. 예, 읍면 지역은 예. 예, 제주시 애월 생활권이고요. 네. 예, 서귀포시는 표순 생활권입니다. 아. 예. 그 네 개 시범 지구별 그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동지역 생활권은 예. 예, 두 곳 모두 그 원도심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예,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도시 활력이 좀 저하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생활 필수 기능 시설들은 예, 비교적 잘 공급되어 있는데 예, 접근성도 양호한 형편 양호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민 수요도 조사 결과 만족도는 조금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읍면 생활권은 면적이 넓고 예. 농촌 마을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구 유출로 인구 밀도는 면적 대비 낮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고령화가 되었습니다. 예. 네. 생활 필수 기능 시설과 접근성도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네. 주민 수요도 조사 결과 만족도도 좀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간 특성이 서로 다 다르고 예.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럼 예. 이걸 어떤 방식으로 그럼 개선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예. 예, 저희들 그 동지역은 일단 세 가지로 접근을 예. 하고자 합니다. 예, 첫째, 고령이신 분들을 위한 돌봄 등 생활 편의 기능을 개선하고 다음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접근성 중심이 보행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고령자 이용 시설은 65세에서 75세 신노년분들을 위한 그 활동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고령분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돌봄 취업 프로그램과 제주갇춤 돌봄 서비스도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청년들을 위한 그 일자리 마련은 네. 행복주택 등 네. 주거지원 사업을 이렇게 확대하고요. 구도심에 지역 거점 시설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유휴 공간을 활용한 기업 유치 공간 조성들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세 번째, 그 보행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어르신,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원도심이 오래된 그 도로를 걷기 좋은 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 읍면 지역에서는 애월 생활권은 제주시와 가까이 접해 있고
보행생활권이 21개로 가장 많습니다. 네. 이 지역은 돌봄과 건강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습니다. 표선면 생활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IB 학교가 지정돼서 최근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능 지원 및 여가 시설이 필요한데요. 저희들은 도서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기능을 개선하고 신규로 청소년 문화복지센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 그러면 15분 도시라는 것이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접근성인 것 같아요. 예, 그 접근성도 아주 초접근성이 돼야 예. 그러려면 아까도 계속 강조하신 것이 이제 걸어서 가거나 예. 뭐 자전거로 가거나 예. 그러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야 이제 우리 옛도심도 그렇지만 이제 읍면과 우리 동지역 간의 그런 것도 서로 융합적으로 15분 도시를 큰 그림을 완성해 갈수 있는 것들이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이 입체적인 접근이 잘 돼서 그렇게 하나하나 과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예, 15분 도시 제주에 있어서 생활 필수 기능 외에 이동 편의 개선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동 편의 개선의 정책 우선 순위를 저희들은 최우선을 보행으로 두고 있고요. 네, 걸어서 다음은 가는 거. 자전거. 자전거. 다음은 대중교통 순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쾌적한 보행과 혁신적 이동이라는 전략에 따라서 저희 도의 2035 탄소 중립 도시 구현을 목표로 이렇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행과 자전거 중심이 대표적인 사업을 좀 소개를 드리면, 제주시 시범지구에 있는 그 전농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그잘 아시겠지만 3월, 4월에 매년 왕복꽃 축제를 개최하는 장소이기도 맞습니다. 하죠. 이곳에 자동차보다 보행과 자전거가 더 우선인 도로를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차량 속도를 20km 이하로 떨어뜨리고, 전기 통신을 지중화하고, 그리고 어린이와 노인 등 보행 약자를 위한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4일날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경청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주민들께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스마트 정류장, 섬식 정류장, 양문형 버스, 그리고 BRT 노선도 확대를 추진하고요. 미래교통수단인 수소트램과 자율주행 버스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15분 도시라는 어떤 이 생활 공간 안에서 어쨌든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지면 아주 통합적인 우리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전체적인 도민의 그런 그 삶이라든지 이런 게 개선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이제 교육이나 의료 같은 분야거든요. 뭐 특히 의료 분야는 지금도 이제 도가 숙제로 많이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교육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육은 도교육청과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해서 양질의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은 15분 도시 제주와 연계해서 기존 유휴 공간을 활용한 교육 환경 조성과 이런 관련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4일날 제주도와 도내 단위 동역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도민 대학이 평생 교육이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의료는 이게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공공 의료는 지역 거점 병원인 제주 의료원과 서귀포 의료원이 기능과 의료 서비스 향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읍면동 공공 의료 체계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소.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도시 제주하고 연계를 강화해서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의료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의견이 응급 의료 체계와 야간 진료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업해서 이것들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 의료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의사 수급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지자체에서도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국가 차원에서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도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018년도부터 읍면지역 중산간 마을에 찾아가는 한방서비스 사업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민간 의료사각지대를 저희들은 우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당히 좋은 계획인데 이게 참 입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의료 그다음에 우리 이 균형 발전 모든 것이 다 집약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도의 계획처럼 이게 잘 추진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기대인데 이게 앞으로 확대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향후 계획은 어떠세요? 네,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대를 해 나갈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그 15분 도시 추진단이 되면서 일단 그 컨트롤 타워 부서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와 그 협업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자 저희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아까 우리 도시재생 얘기를 했었잖아요. 15분 도시와 도시재생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먼저 그 두 사업이 그 차이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법에 따라서 일정 구역을 중심으로 한 그 점단위 사업이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은? 예. 근데 15분 도시는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면적인 요소, 입체적인 요소를 가진 그런 그 생활권 사업으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정책 위계상에 도시재생 사업은 15분 도시 생활권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지구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분 도시 생활권 사업 추진 시에 도시재생과 서로 연계를 한다면 사업이 시너지 효과도 높일 수 있고 지방재정 부담도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도시와 도시재생 사업은 서로 유기적인 정책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도시재생만 별도로 띄어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15분 도시도 마찬가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시범 지구 외에 다른 지역들은 언제 더 확대가 언제 되나요? 방금 말씀드린 그 4개 시범 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6년도까지 이렇게 완료할 계획입니다. 26년까지.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가 지금 30개 생활권에서 26개가 남는데요. 26개의 생활권은 내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도 탄소 중립 목표 연도인 2035년도까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 구상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그 15분 도시 관련한 그 15분 도시 제조 BI를 좀 제작했습니다. 디자인은 이런 제주도를 형성화한 공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블럭은 생활권을 상징을 합니다. 6개의 그 생활 필수 기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6개의 색상으로 표현을 했고요. 15분이란 숫자는 제주도 전역에서 15분 도시를 완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들은 그 BI를 통해서 제주 정체성과 차별성 그리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강화의 이미지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고요. 15분 도시 제주의 그 확산 모습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거의 이 단장님의 설명을 듣는 시간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어쨌든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뭐 재산권 문제도 걸려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잘 돼서 좀 좋은 성과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15분 도시가 곧 눈앞에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균형 발전 네. 분야 얘기하겠습니다. 자, 균형 발전 중요한데요. 뭐 하다못해 지금 뭐 한라산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의 차별 문제라든지 마을과 마을 사이의 차별 문제라 이런 게 있는데, 자, 민선 8기에서는 이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큰 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네. 네, 민선 8기 도정에서는 15분 도시 제주가 새로운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읍면동 균형 발전 사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사업은 그 주민 주도형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네. 공모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유형은 두 가지고요. 예. 서비스 개선 사업과 인구 유치 사업입니다. 예. 서비스 개선 사업은 의료와 복지, 문화, 교육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 사업을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인구 유치 사업은 금년도 새로 시작한 사업인데요. 구자읍, 김영리 등 이 3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을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워케이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권역별 균형 발전 사업은 제주 의료원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요. 애월읍에서 안덕면까지, 그러니까 제주 서부 지역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65세 이상 네. 중산간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졌는데 네.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진료 건수가 약 3만 건 정도가 되는데요. 예. 연간 한 5천 건 정도 이렇게 진료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예. 동부 지역도 확대를 합니다. 예. 조천읍에서 남원읍까지 확대 운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그 제주 문화 중개소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주민이 원하는 그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전문 강사와 매칭해서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문화 소외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15분 도시하고 연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그 농촌 인력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예. 이거는 농협 제주 본부와 협업해서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것도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예. 지금 6,900 농가가 참여를 했고 여기에 15만 명이 그 인력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이 고도 완화 부분인데요. 예, 예. 뭐 고도지구의 재검토라고 예, 예. 좀 표현할 수 있는데 예. 아마 저희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왜 저 얘기 안 하나 할 것 같아서 예.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고도 완화 제주도는 예. 지금 어떻게 잡고 좀 가고 있습니까? 예, 제주형 고도 관리 정책부터 정책 방향부터 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주의 도시 경관이 갖는 지역성을 유지하면서 네. 도시 변화와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틀이고. 예. 예. 우리 도의 그 고도지구 관리는 예.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현재 267개소가 이렇게 지정돼서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 고도지구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해당 용도 지역이 건축물 높이를 고도지구로 관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고도지구가 아닌 지역은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 조례에서 용도 지역별 층수로 예. 이렇게 건축물 높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러한 고도지구의 지정은 도시 낮은 스카이라인을 유지하면서 제주만이 갖는 그 경관을 유지하는데 이런 기여한 측면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도심에서 재건축을 어렵게 하고 또 집가가 저렴한 도시 외곽 비도시 지역으로 개발이 증가하는 이런 부작용도 발생을 맞습니다. 하였습니다. 제가 차트를 갖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내 용도 지역별 건축 허가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도내 건축이
전체 100이라면 55%가 네. 주거 상업 지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에는 예, 2014년도에는 녹지 지역에서는 28% 정도가 이루어졌고요. 예. 예, 비도시 지역에서는 17% 정도만이 이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예, 하지만 그 10년이 경과한 2023년도를 건축허가 된 거를 저희들 비율별로 살펴보면 예, 예. 이 주거 상업 지역에서 건축 행위가 26%로 대폭 줄었네요. 예, 29%가 줄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녹지 지역에서는 예. 28%였던 것이 41%로 이렇게 13%가 올라갑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비도시 지역에서는 17%였던 것이 33%로 16%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네.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지난 10년간 그 건축 허가를 봤을 때 네. 그 주거 상업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그 건축 행위가 네. 1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녹지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갔다는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결과로 인해 결과적으로 네. 구도심이 공동화되고 녹지 지역과 중산가는 지금 개발 압력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중산간 지역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되고 구도심의 고도지구를 전면 재검토해서 네. 이렇게 중산간 지역에서 개발되거나 녹지 지역에서 개발되는 것을 네. 구도심 쪽으로 예. 개발되도록 건축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구도심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고도지구를 완화를 하고 예. 고도를 완화하고 예. 또 개발의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큰 틀로 제주도의 그 도전 방향을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까? 예. 그 고도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난 5월 예. 고도 관리 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내년 5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역 추진 과정에서는 전문가 토론회, 도민 설명회 등 도민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네. 합리적인 고도 관리 방안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도 옛 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있고 그리고 중산간 지역의 개발 압력을 어느 정도 네. 완화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데 예. 그럼 이것이 완성이 되면 제주의 도시 정책은 어떻게 변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용역이 마무리되면 예.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는 고도지구가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이제 용적률에 따라 건축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이를 통해서 구도심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 그리고 도내에서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재개발 사업 등도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예. 공공 기여도에 따라 공공 용지들이 확보됩니다. 네, 네. 이 공공 용지는 도로나 공원, 주민 편의시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구도심이 도시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이 구도심에서 진행됨으로써 구도심으로 인구가 유입돼서 지역 상권이 이렇게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를,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했었지만 이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개발 행위를 완화해주고 네. 고도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이 지역에서도 제기가 됐거든요. 네. 도가 이견을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성과가 잘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아까 단장님께서 처음에 얘기할 때 네. 중산간 지역에 대한 엄격한 관리, 네. 아까도 자료를 보면 이 중산간의 개발 압력이 상당히 많이 가해지고 있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 네. 중산간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예, 90년도 이후에 네. 그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이 도 전역에서 이렇게 확장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해발고도 500m 이상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 시설이 현재 9개소,
도시계획시설은 11개소가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아, 예. 합쳐도 20개가 되네요. 예, 500m 이상 지역에. 예. 예.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골프장과 맞아요. 이렇게 숙박시설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를 다시 그 조금 낮춰서 중산간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으로 낮춰서 살펴보면 지구단위 계획 31개소, 도시계획시설이 24개소가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는 유원지, 예. 관광시설, 예. 골프장이 무려 22개소나 들어서 있습니다. 예. 예, 중산간 지역은 그 이전부터 예, 이러한 문제로 개발 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었거든요. 난개발 요인으로 지목을 받았죠, 계속.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도에서는 그래서 그 2015년도에 네. 예, 산록도로에서 예. 한라산 방면으로 예. 해발고도 500m 이상을 예. 지구단위 계획 그 신규 지정 제한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 고시해서 예, 예. 예, 대규모 개발 사업을 예, 원천 차단해 왔었습니다. 예, 예. 예, 하지만 저희들이 2023년 수립된 그 2040년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네. 예, 해발고도 300m 이상에서도 지하수라든지 경관 예, 예. 이런 보존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예. 예, 이런 데 보존을 강화를 좀 해야겠다는 예, 방침이 섰고요. 예.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된 예. 중산간 지역 관리 기준을 예.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그럼 기준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언제까지 마련하실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예, 해발고도 300m 이상 중산간 지역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 현재 관계기관 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주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2015년도부터 지정됐던 해발고도 500m 이상 기준으로 한 지구단위 제한 구역은 1구역으로 하고요. 예, 종전구역은 1구역으로 하고 이번에 논의에서는 신규로 예, 해발고도 300m 이상은 예. 지금 지하수 자원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있거든요. 예. 그 2구역을 예, 여기를 2구역으로 예, 제2구역, 예, 제2구역으로 예, 예. 해서 예. 예, 환경에 민감한 용도시설은 예. 이 지역에서 입지를 좀, 입지 제한을 좀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아. 예, 그리고 그 앞으로 이 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이라도 예. 예, 탄소 중립, 예. 지하수 관리, 재해 예방, 예. 이런 분산 에너지 등 예, 우리 도의 환경 정책 기준에 부합될 때만 제한적으로 예, 수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최종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300m 하면 쉽게 얘기하면 어느 기점이죠? 평화로가 기점이 되나요? 예, 평화 그러니까 지금 예, 해발고도 500m 하면은 산록도로. 예, 산록도로고요. 예, 예. 예, 중산간 지역 뭐 그 조금 이상일 겁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300m 이상에서는 사실상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아니,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거기에 꼭 들어가지 못하는 환경 저해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유류 저장소라든지 아, 이런 폐차장이라든지 예. 네, 네, 뭐 이런 네, 것들은 네. 제한을 하고요. 예. 예, 또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시설은 들어가야 되겠죠. 예. 하지만 지금은 저희들 워킹그룹에서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 예, 그 워킹그룹에서 결과가 나는 대로 예.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네.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개입하는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단장님 왜냐하면 이게 도시재생 문제나 또 15분 도시나 그리고 균형발전 또 고도화나 이 문제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사안들은 또 아니거든요. 네. 또 앞서 저도 얘기했지만 이게 재산권 행사와도 관련이 되고 네. 또 원도심 활성화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 단장님의 설명을 아주 자세히 듣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린 예. 말씀을 우리 카메라를 보면서 말씀해 예. 주시죠.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도정에서는 도민들이 삶과 밀접한 도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분 도시 제주 추진, 구도심 고도지구 재검토,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중산간 지역 관리기준 강화 등 제주가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앞서 보셨지만 이 15분 도시나 이 도시 정책 모두의 공통점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치밀한 준비와 함께 행정 노력이 더 더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본 방송 외에도 홈페이지와 VOD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석범의 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